안녕하세요, 유리노 채널입니다. 브레이크아웃 영상에 이어서 제가 굉장히 아끼는, 그러니까 할리 라인업에서 할리 바이크 중에 굉장히 정이 가는, 굉장히 사랑스러운, 그러나 그 뭐 많이 팔리지도 않고 인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도 안타까운 그런 바이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상 뭐 할리를 가장 처음 접할 때 가격적으로 제일 메리트가 있어서 선택한 기종이기도 하지만, 실제로 주행을 해보고 느끼다 보면 이게 진짜 데일리 혹은 일상 속의 바이크 중에는 최고봉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바이크고, 그 바이크는 바로 슈퍼 루오입니다. 슈퍼 루오는 할 말이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하고 싶은 말, 어떤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은 바이크입니다. 이 바이크 이름은 슈퍼 로우, 그러니까 할리가 추구하는 롱앤로우 스타일에서 로우를 극대화시킨 주행감과 그런 주행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바이크고요. 883 라인업에서 가장 홀대받고 있지만, 그래도 뭐 연료통도 가장 크고, 이는 아이언 883처럼 피너탱크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불편하게 느꼈던 리그립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바이크가 바로 슈퍼로우입니다. 투박스럽고 디자인적으로 올드한 느낌도 주고, 슈퍼로우라고 해서 스포티한 주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, 엔진 자체가 뭐 883이기 때문에 이 엔진이나 뭐 아이언 엔진이나 아니면 R 엔진이나 다 똑같습니다. 그러나 제가 장점으로 열거할 것들 중에 하나는 타이어 사이즈가 크고 그 다음 휠도 크다는 겁니다. 리어 타이어 같은 경우는 150/60/17을 채용하고 있고, 휠이 크고 이렇게 얇은 타이어 굉장히 멋들어지잖아요. 슈퍼로우나 아이언의 특징 중에 하나는 1인용이라는 겁니다. 저도 이제 스포스터 중에 883 슈퍼로우를 굉장히 많이 타다가 팔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1인승인데요. 이 바이크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낮춰놓다 보니까, 쇼바를 낮추고 그 다음에 휠 사이즈를 키우다 보니까 이 휀다, 뒤에 리에 휀다와 타이어 사이의 공간이 좁아져 버려요. 그래서 텐덤을 하게 되면은, 뒷좌석을 타게 되면은 무게로 인해서 쇼바가 눌리고 이 타이어가 이 안쪽을 갉아먹게 됩니다.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깜빡이 같은 게 대부분 이제 배선이 이 제가 손이 들어가는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, 휀다 이 뒤쪽에 있는 이 휀다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등도 이런 식으로 안쪽에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뭐 쿵 찧었을 때 이 타이어가 이쪽 휀다를 긁어먹으면서 이렇게 배선이 다 까져버리고 뜯어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제가 실제로 겪었고, 실제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. 그래서 1인승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원래 그 바이크를 많이 타는 사람들 늘 얘기하듯이 바이크는 혼자 타는 거다, 둘이 타는 거 아니다,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뭐 민첩하게, 그 신속하게, 그리고 뭐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데는 883 슈퍼 로우만한 바이크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연료통도 굉장히 크고, 제가 실제로 탔을 때 연비가 한 20kg가 넘을 정도로 883 연비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, 이 굉장히 큰 용량의 탱크가 한번 주유를 하면은 200km 이상, 장거리 투어를 갔을 때는 제가 한 230km 정도까지도 주행을 하고 연료를 넣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렇지만 뭐 저기 아이언이나 이런 883R 이런 것들은 200km 정도가 거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슈퍼로우는 여러모로 비인기 차종이어서 뭐 중고 가격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, 그리고 실제로 신차가도 아이언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가격이 좀 낮고, 그러다 보니까, 그러니까 스타일이 약간 안 나서 인기가 없는 그런 차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, 따지고 보면 제작 단가는 왠지 똑같을 것 같은데 그 판매 단가가 낮은 그런 바이크가 뭐 우리한테는,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가성비 훌륭한 차종이고 물건이 되잖아요. 그 기종이 바로 슈퍼로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. 뭐 탱크 안 올라가겠습니까? 작업비 다 똑같고, 뭐 재료비 다 똑같고, 그리고 뭐 핸들 안 올라가요? 다 똑같고, 다 똑같습니다. 다 똑같은데, 다만 그냥 차 자체가
슈퍼로우라는 기종이기 때문에 뭐 아이언883의 뭐 도색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약간은 조금 이런 그냥 맨 크롬도 별로 없고 이런 맨 뭐라고 해야 되지 알루미늄이라고 했나 이런 맨 알루미늄이 그대로 노출된 이런 형태의 스타일이 모양이 이쁘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많이 주고 뭐 수백만 원을 더 주고 아이언이나 883 알로 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들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. 사실은 뭐 883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다,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아이언 이런 거보다는 연식을 끌어올려서 슈퍼로우 뭐 700만 원대 뭐 이런 것들을 사는 게 할 일을 경험해보는 데는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물론 판매할 때 비인기 차종이어가지고 조금 덜 팔리는 건 있긴 있겠죠. 그렇지만 이883 엔진의 힘을 못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연료 연비가 안 좋거나 연료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서 뭐 1240A처럼 뭐 80km, 100km마다 경고등이 뜬다든지 뭐 이런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행 질감이나 주행 성능은 어차피 883 엔진이 검증되어 있는 엔진이고 하니까 뭐 실제로는 굉장히 훌륭한 바이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만약에 뭐 비용적으로 부담이 없고 그리고 충분히 소유할 만한 그런 의사가 있다면 차라리 이 엔진에 이 차를 가지고선 어떤 뭐 피너탱크를 바꿔서 스타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리어를 굉장히 많이 꾸며가지고 스타일리시하게 한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훌륭한 바이크. 그리고 뭐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긴 하지만 여자들이 선택하는데 아니면 남자들이 그냥 데일리로 타는데 굉장히 훌륭한 바이크가 될 수 있습니다. 뭐 제가 타봤는데 그렇게 뭐 사실은 코너에서 뱅킹감이 그렇게 좋고 그렇진 않아요. 근데 이름 자체가 슈퍼로우 밑에 깔려있는 바이크입니다. 그냥 느긋하게 설설 다니는 이런 바이크거든요.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슈퍼로우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없애시고 만약에 883이나 할 일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슈퍼로우를 한번 생각해보시는, 검토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 갔어? 빨리 와. 응? 안녕하세요 여러분. 구독, 좋아요 누르셨나요? 누르지 않았으면 내가 꿈까지 찾아갈 거야.